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한 손을 머리에 올려 목 측면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허리가 옆으로 굽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을 받치고 고개를 뒤로 넘겨 멈춥니다. 정면으로 돌아와서 깍지를 낀 채 고개를 아래로 숙여 멈춥니다. 등이 앞으로 굽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한쪽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린 후 반대쪽 손으로 올린 팔의 팔꿈치를 감싸 몸쪽으로 밀어 스트레칭합니다. 몸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을 허리 위에 올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 멈춥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팔꿈치를 뒤로 밀어 유지합니다. 뻐근한 정도로만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상체를 옆으로 굽혀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깍지 낀 양손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옆으로 돌려 멈춥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상체를 과도하게 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왼발을 바깥쪽으로 향하여 왼쪽 다리를 최대한 뻗고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동작 수행 시 반동을 주지 않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네 번 원을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굽힙니다. 뒤쪽 다리는 최대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닿도록 하고 멈춥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뒷발에 뒤꿈치가 들리거나 발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한쪽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어 누릅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한쪽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 누릅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한쪽 발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8번 돌립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의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하여 걷습니다. 잠시 멈춘 다음 발의 발끝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하고 뒤로 걸어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걷도록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한 발씩 옆으로 걸어갑니다. 운동 중 무릎을 굽히지 않으며 양발이 엇갈리지 않고 발목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발을 앞으로 엇갈려 옆으로 걸어갑니다. 넘어지지 않게 걷도록 합니다. 바닥에 팔자를 그리듯이 천천히 8걸음을 걸어 제자리로 돌아온 후 반대 방향도 반복합니다. 발 뒤꿈치를 앞발 끝에 붙이며 걷습니다. 뒤로 돌아 반복하여 제자리로 옵니다. 처음에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버티기부터 천천히 걷기까지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본 동작을 수행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뒤꿈치를 들어 올려 앞으로 걷습니다. 뒤로 돌아 반복하여 제자리로 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올려 수행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며 발끝을 들어올려 앞으로 걷습니다. 뒤로 돌아 반복하여 제자리로 옵니다. 발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횟수를 점차 늘려갑니다. 요가 매트 또는 이불 위에서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내렸다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일어섭니다. 통증이 발생하여 동작 수행이 어렵다면 무릎을 45도보다 작게 실시합니다. 호흡은 앉을 때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도록 합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선 후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높이를 조절하며 운동하도록 합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운 후 뻗어올리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무릎을 뻗어올립니다. 반대편 무릎의 높이 정도까지 올려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너무 높게 차올리지 않도록 하며 발끝을 당겨주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한 손은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바닥을 짚어 옆으로 누워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리를 위로 쭉 뻗어 올려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발끝이 위로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허리와 등을 곧게 펴 엎드립니다. 한쪽 무릎을 펴서 등과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뻗어 올려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로 누워 양손은 엉덩이 옆에 가볍게 내려두고 양 무릎을 세웁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들어 올리고 잠시 멈춘 후 원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호흡은 들어 올릴 때 내쉬고 내려올 때 들이마십니다. 엉덩이를 과도하게 많이 들어 올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누워 양손은 허리 밑을 받쳐줍니다. 양쪽 다리가 수직이 되도록 뻗어 올려 자세를 유지합니다. 내릴 때는 무릎을 접고 천천히 내리도록 합니다. 호흡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로 누워 한쪽 무릎을 접어 양손으로 감싸 가슴 쪽으로 당기고 멈춥니다. 반대쪽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옆으로 누워 한 손은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발목을 잡습니다. 잡은 발목을 뒤로 당기며 허벅지를 늘려 멈춥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누워 한쪽 다리를 뻗어 올리고 양손을 깍지 껴 받칩니다. 가슴 쪽으로 당겨 멈춥니다.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 접어서 천천히 실시하며 다리는 다 뻗을 수 있는 높이까지만 올립니다.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그 상태로 버티며 점차 당기는 강도를 높여갑니다. 바로 누워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한쪽 무릎을 세운 후 반대편 다리를 무릎에 올립니다. 올린 무릎을 손으로 밀어 골반을 늘립니다.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로 누워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어깨를 바닥에 붙이고 양쪽 다리를 모아 한쪽으로 넘깁니다.
무릎을 뻐근한 정도로만 누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바로 누워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뻗습니다. 발끝을 위로 젖히며 팔과 다리를 늘려줍니다. 발끝을 아래로 젖혀 반복합니다. 팔다리를 뻗을 때 호흡을 천천히 내뱉고 중간에 숨을 참지 않습니다.